그래서 요 로터의 각도가 중요하다. 저속에서 이제 모터에서는 이 좌석이 연구좌석이 아니잖아. 여기에 특정 각도에서 전류를 보내서 그것도 AC야 심지어. 그치? AC면 이 시점과 각도를 맞춰서 전류를 공급을 해줘야 이 토크를 조절할 수 있다고. 특히 저속에서 특히 더 그렇고. 기어박스가 있다 그러면 계속 걔는 일정한 RPM으로 돌려주고 기어박스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기어박스가 없는 경우라 그러면 모터의 출력값을 정확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돼? 그때 사용하는 그 로터의 각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내기 위한 수단이 외절보다. 로터의 각도. 아, 이게 지금 현재 어느 각, 몇 도에 있는지를 얘가 리졸버라는 부품이 네. 로터가 몇 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센싱을 해야 돼. 네. 어떤 원리로 얘가 각도를 센싱을 하느냐 이거죠. 그걸 알아야지. 얘기해봐. 어디서 어떻게 고쳐? 센서로 해가지고 그걸 받는다고? 리졸버에 센서가 그러면 축에 있는 각도를 어떻게 사인 코사인으로 받아내? 그게 핵심이잖아. 지금 내가 자꾸 질문하는 게.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뭐 이게 각도로 치면은 한 이 정도 각도에서도 인식이 되는데 떨어질 때는 한 40도까지 떨어져야지. 그 센서가 신뢰도가 낮은 센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 그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도 있어 그거. 우리 만들려고 사놓은 센서, 자기 센서 있어. 그 흔히 뭐 이렇게 은행 같은데 문 열면 경보 울리는거나 뭐. 창문 열면 경보 울리는 이런 센서들 다 자기 센서고 니네 집에서 쓰는 저 자동 도어락 거기도 자기 센서가 쓰인단 말이야. 역시 그림 못 그리네. 비슷한가요? 그건 좀 달라. 그거는 모터나 자기장의 오류값 붙였다 한다며 뗐다 붙였다 고장한다 그러길래 그런 줄 알았어요. 마치 그 로봇 팔 제어한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일정 모터를 작동시켜서 특정 위치까지 갔을 때 딱 스탑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정밀 제어가 어렵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적정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모터, 동기 모터, 거기에 또 정확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 모터 브레이크. 이게 정말 정밀도가 높게 작동하지 않으면 로봇 제어하기 어려워. 영상에서 봤었어요. 근데 이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일반 모터 그냥 동력으로 쓰는 모터랑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이게 로드에 따라 RPM 전류값을 계속 조절하면서 토크를 조절해야 하는 전기자동차의 모터는 일반 모터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각도가 중요한 상황이 된 거야. 그건 그 얘기가 이제 좀 전까지 나온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각도를 측정을 하느냐. 아, 그러면은. 그 로터에, 정확히 말하면 모터가 아니라 로터의 위치지. 로터의 위치를 센싱하기 위한 센서의 전류 값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잖아. 무슨 센서 신호를 했고, 지금 몇 개가 나오냐, 지금 여기서. 여섯 개? 네 개? 여기 지금 네 개잖아, 네 개 지금. 정밀도가 높을수록 센서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센서는 자기장으로 로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받고 그러면 그 아니지. 별도의 시스템이지. 아, 리졸버는 별도의 전류를 사용하는 시스템이야. 이걸로 센싱해서 모터의 구동 전력을 별도로 공급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중간? 물리적으로도 딱 정확하게 걔 제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작동을 시켜서 정확한 위치에서 작동을 하는지도 보정을 해주고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과열이 돼서 타버리면 뭐 뭔가 다 그런 거잖아.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모터의 온도가 출력에 영향을 미친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러시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녹나? 결국은 기승전 녹는다. 결론. 아, 딴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온도만 갖고 얘기해. 온도만 갖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출력이 변해. 왜 변해? 그걸 이해하라는 뜻이야. 온도가 출력이 변한다. 모터의 출력이 달라져.
모터가 뜨거워지면 출력도 높아질까? 내려갈까? 내려가요. 왜? 그게 그 힘들어서? 출력이 이렇게 가는 가야 일, 되는데 에너지와 일 그것도 이제 뭔 소리야? 전류값은 항상 일정해. 똑같이 전류가 계속 가고 있어. 그치? 근데 얘가 계속 작동을 모터가 계속 돌려보니까 얘가 과열이 되잖아. 온도 올라가. 이 온도가 왜 올라가는지를 먼저 너희가 이해해야 되고 모터가 전류를 쓰는데 왜 온도가 올라가지? 그럼 올라가 올라갔는데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 무슨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출력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뭐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모터가 작동할 때 왜 열이 나?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야? 쥐지끼리 들러붙는 거. 야, 그럼 이거를 나 전류는 같은데 온도가 올라갔을 때 토크 값이 낮아진다라는 표현을 해. 저항이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면. 왜? 그건 모르죠. 그 도체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저항이 커져요. 왜? 저 그거 보고서 못 썼는데. 자, 어딨어? 보고서에서 나오고. 얘 전공이잖아. 반도체 온도 증. 자, 이 모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에도 쓰이고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의 냉각이 굉장히 필수적인 거야. 어. 특히 CPU. CPU 열이 많이 나잖아. 네. 그 냉각을 엄청나게 신경 써서 해주잖아. 네. 컴퓨터에도 다 이유가 있어. 전기 저항의 문제야 이게. 그래도 조금 열을 가하면 조금 늘어나지. 그 늘어나는 게 분자 운동 때문인 거야. 그거 때문에 전기 저항이 달라진다? 그게 아니라 거긴 분자 운동 안에 더 포함되어 있는 그 원자 간의 전자를 주고받는 행위의 핵심이 있지. 즉 도체의 전기 저항은 어디서 오느냐? 저 끝에서 제일 끝에 있는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었어. 잃어서 얘가 지금 양전화가 돼버리면 네. 얘가 양전화의 상태를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안정된 상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뺏어가는 거야. 네. 그럼 전자 하나 뺏어가는 거지. 네. 내가 그럼 내 걸 뺏겨. 내가 전자를 갖고 있는 게 쉽게 주면 전기 저항이 낮은 거고 아, 안 뺏기려고 막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어렵게 하나 딱 줘. 이게 전기 저항이 높은 거야. 근데 이 쉽게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는 내가 가지고 이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핵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얼마나 인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느냐 이게 인공위성의 원리하고 같다 그랬잖아. 조금만 힘을 줘도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마지막 하나만 돌고 있으니까 서로 본딩하는 힘이 약해져서 마지막 끝에서 하나만 돌고 있는 그게 대표적으로 구리, 금 이런 것들인 거야. 그럼 금이 하나만 돌고 있단 말이야. 그 얘가 밖에서 여기 얘가 바로 전자를 잃었고 얘가 양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 얘가 쉽게 얘를 줘버린단 말이야. 똑 떨어져서 일로 가.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낮아. 그래서 금을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가는 힘이 이전보다 낮아진 거야.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떨어지는 거야. 뭐 원형 톱 같은 거 계속 쓰잖아. 자꾸 쓰다 보면 얘가 힘이 떨어져.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출력의 힘을 만들어내는 모터들은 별도의 옆에 보면 팬을 같이 붙여서 돌려. 그래서 공기를 끌어와서 얘를 냉각시키게 만들어져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출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뭐 극한의 환경에서 쓰는 이런 모터들이다. 그러면 공기를 끌어올 수도 없고 별도의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고 심지어 거기에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다면 브레이크에서 열은 더 많이 나지. 얘를 또 냉각시킬 필요가 또 있는 거야. 근데 얘를 공기로 냉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뭐 극한에서 사용하는 모터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건 별도의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지. 동냉으로도 안 돼. 그럼 순행식을 이용해서 모터를 냉각시켜주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어요. 지금 전기자동차에서 쓰는 모터 냉각 시스템들이 순행식이야. 공냉식으로 만약에 모터를 만들었다. 그럼 별은 나요. 뭐 모터 끝장 아니야 그건 그냥 그지.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모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요즘엔 그래서 바퀴에 직접 모터를 넣는 시스템이라면 뭐 그런 그
카트 비슷하게 쓰는 그런 저, 그런 기, 그 저, 전기차 그런 거 있잖아요. 바퀴가 따로 도는 거. 골프. 골프장에서도 네. 쓰고 무슨 배달용으로도 쓰고 이런 거. 각각의 바퀴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 그런 거는 완전 밀폐된 모터를 쓰게 될 수밖에 없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그래서 별도의 모터 모듈을 따로 만들고 순행식으로 만들었습니다.